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이라서 사법부에 강하게 개혁을 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하면서 정통 법관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힘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법원 내 진보적 연구 모임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란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오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가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의혹이 불거진 뒤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 후보자는 법관의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정비하여 혹은 내부적, 외부적으로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후보자와 가까운 한 판사는 평소 대법원과 행정처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개혁 소신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48년 만에 비대법관 출신에 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한 것도 사법부 개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SBS 박현석입니다.